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리스의 영웅인 페르세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1299년부터 1922년까지 600년간 진행된 그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터키로 변했죠. 그 오스만 제국이 1299년에 오스만 1세가 만든 후에 1922년 마흐메드 6세가 멸망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터키 공화국이 이제 케말 파샤에 의해서 설립될 때까지 600년간 지속됐는데 이 중에서 600년 역사 중에서 눈에 띄는 그 술탄 군주 세 명을 볼것 같으면은 1453년에 마흐메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이스탄불로 개명을 해서 세력을 펼쳤고 그다음에 이제 그 1520년부터 1566년까지 46년간 재위한 슐레이만 1세, 슐레이만 대제가 뭐 헝가리 뭐 그다음에 페르시아 뭐 예멘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 영토를 넓히고 내치를 했고 그 이전에 슐레이만 1세의 아버지인 셀림 1세가 9대 군주죠. 9대 술탄이 1512년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로부터 칼리파를 양도받아서 술탄과 칼리파를 겸임을 하면서 상당히 번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1450년부터 1500년, 1550년까지 거의 뭐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설립 이후에 150년 후에부터 100년 동안은 상당히 번성합니다. 그다음에 1550년 이후부터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좀그 쇠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그 대서양 항모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1500년 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부상을 하죠. 해양 국가로. 그다음에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노예 무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을 이제 그 대서양 항로를 이용을 하고 하면서부터 지중해 무역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오스만 세력이 쇠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실수를 한 거는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으로 참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그 제1차 세계 대전은 그뭐그 사라예보에서 뭐그뭐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 사건 뭐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사라예보를 공격을 하면서 유럽이 참가를 하고 전 세계가 참가를 해서 이제 세계 대전이 된 건데 이때 그 동맹국 쪽에 참전한 국가가 네개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왕국.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렇게 네개 나라가 동맹국으로 참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이 연합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면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오스만 투르크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들을 상당히 많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상실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그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1922년에 장군인 케말 파샤가 터키 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가 터키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터키를 침공한 거를 이 케말 파샤 장군이 앙카라에서 그리스군을 격퇴를 하고서 터키의 독립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술탄인 메흐메드 6세가 폐위가 됩니다. 메흐메드 6세는 1918년부터 1922년까지 4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600년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터키 공화국이 창립이 되게 됐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뭐냐면은 미케네 문명은 고대 그리스 문화 청동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의 그 최초의 문명이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죠. 미노스 문명은 그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발행이 된 건데 기원전 3600년부터 기원전 1100년까지 거의 한 2500년 동안 진행된 문명이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이죠. 때를 지나서 그거는 이제 크레타 섬에서 발행이 된 거고 미케네 문명은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그리스의 남부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죠.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아테네하고 아테네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미케네에서 유래된 게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아테네, 그다음에 이제 필로스
테바이, 티린스 뭐 이런 쪽에 그 근처 지역에서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 미케네 문명은 전쟁과 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미케네 문명이 한창 발행이 됐을 때는 크레타 섬도 정복을 하고 크노소스 15세기에 기원전 15세기에 여기를 정복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아도 정복을 하는데 트로이아는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거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데 거기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한참 펼쳤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이 진행된 것은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180년까지 진행이 500년간 진행이 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거의 중국의 은나라 상나라의 연대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180년까지 거의 500년간 진행된 미케네 문명이 기원전 1180년 멸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한창 발흥했을 때 이제 15세기, 기원전 15세기 때 이제 크레타나 뭐 크로스 저기 트로이아도 정복을 한 거죠. 이 멸망한 이유는 북쪽에서부터 도리아인이 남하에서 침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의 기후 변화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3대 영웅이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헤라클라스인데 그 중에 이제 페르세우스를 볼 것 같으면은 이 페르세우스가 미케네를 건설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미케네 페르세이드 왕조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여러 괴물들을 죽이고 특히 그 메두사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괴물, 바다의 여신 케토를 죽이고 아이티오피아, 이디오피아와 비슷하죠. 아이티오피아의 공주인 안드로메다를 구하게 됩니다. 부친은 제우스고 모친은 다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이집트의 켄미스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디사를 찾아서 리비아로 가던 중, 이 메디사가 리비아에 있나 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 옆에 리비아로 가던 중 이집트에서 이집트 켄미스에서 먼 친척들을 만나고 메두사를 죽이고 메두사 머리를 갖고 돌아오다가 바다의 괴물인 바다의 고래인 티아마트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이티오피아 공주인 안드로메다를 구해서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세르포스 섬에서 자라게 됩니다. 세르포스 왕인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에게 메디사의 머리를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테나의 여신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방패인 아이기스, 그 다음에 이제 헤라 여신의 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왕인 하데스의 투구인 퀘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메스의 하늘을 나는 신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늘을 날아서 이제 메두사한테 가죠. 그때 메두사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이것들을 다 빌려받은 거죠. 아테나 여신이 도와줘서. 그래서 이때 그 아테나 여신의 방패인 아이기스는 이게 총동으로 돼 있어서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두사를 쳐다보면은 이제 돌이 되는데 그거를 안 보고 이제 그 방패 뒤에 숨어서 방패인 아이기스를 메두사한테 보여줘서 메두사가 거울로 지 얼굴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데스의 투구인 퀘네, 요거는 또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헤르메스의 하늘을 나는 신발, 이걸 신고 이제 하늘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가서 이제 자신의 칼로, 칼이 하르페로로 메두사 그 목을 뱁니다. 그래서 귀가하는 도중 하늘을 지탱하는 티탄인 아틀라스를 만났는데 쉬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아틀라스가 거부를 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분노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얼굴을 아틀라스에게 보여줘서 아틀라스가 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중에 바닷가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처녀인 안드로메다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결국에는 이 그 페르세우스가 미케네의 국왕으로 즉위를 하고 미케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명에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